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휴가는 잘 보내셨습니까? 예, 공부하느라고 바빴죠? 자, 이제 오늘은 206쪽인가요? 206쪽이죠. 자,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입니다. 그리고 문제 미리 좀 푸셨나요? 이거 좀 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하는 문제 중에서 5번까지인가요? 5번까지가 이제 지난주까지, 지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이어서 아마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진도 나가는 대로 적중률이 조금씩 높아져야 됩니다. 자, 근데 그 1번 문제는 너무 신경 많이 쓰는 파트가 아니죠. 그리고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에서도 부동산 특성의 파생현상은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 어려운 부분이 나올 때는 책을 집어 던지고 싶다고.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 과감하게 책을 던지지 마시고요. 문제만 버리십시오. 문제만.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버리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버려야 되죠. 그게 상책이죠. 문제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문제를 먼저 버리는 겁니다. 맞나요? 그렇게 어려운 거는 한 20, 30%는 버려도 돼요. 어려운 거 20, 30%는 버려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는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부동성은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근거가 되며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을 수상적 시장으로 만든다. 이거 맞는 표현이죠. 이건 2번이 틀렸죠. 2번이 좀 쉬운 질문이죠. 이 개별성은 부동산 현상을 동질한다. 이게 틀렸고요. 나머지 질문은 뭐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에서는 3번이 정답인가요? 당해 부동산의 고가성, 공사법상의 거래 제한. 이것은 이제 제약 요인인데 금리 인하는 이거는 반대죠.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나머지도 뭐 특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다음에 3번도 쉽죠. 3번에서는 4번 지문이 정답이죠. 국지화한다 이런 것들은 부동성이죠. 4번 문제는 정답이 몇 번인가요? 4번 지문이 여기 제가 좀 문제를 좀 잘못 낸 거예요. 사실은 문제를 틀린 지문을 더 분명하게 틀리게 해야 되는데 분명하지 않게 틀리게 해서 1번이 이제 틀린 지문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역지구제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단지역을 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뭐 이런 단어 가지고 이제 틀린 지문으로 만드는 거는 조금은 좀 수준이 낮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순간적으로 수준이 낮았으니까 이거 좀 가볍게 넘기시고요. 다만 이제 지역지구제는 어떻게 개입하는가 하면은 그 토지이용자로 하여금 토지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보통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러면은 이제 수요공급자 역할을 한다거나 직접적 개입을 주로 이제 표현을 할 때 쓰는 표현인데 단지 요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틀리게 한다는 건 조금 수준이 낮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준 높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지문 위주로 보시면 돼요. 2번에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방지하거나 감소 또는 제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다음에 3번도 많이 언급하죠.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에 경직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4번은 지역지구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현 세대가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은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죠. 그러면 세대 간 형평성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5번은요.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득권을 인정하여 주므로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게요. 이 기득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기득권이라는 게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 법학과에서 헌법을 공부하게 되면 헌법이라는 게 이제 이 가장 상위법이라 그러죠. 그 헌법은 제1조부터 3조까지인가 우리나라 국가 체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국가 주권 재민 뭐 국가의 형태 민주 공화제 또 뭐 우리 영토 이런 거를 뭐 해 놓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해 놓고 뭐 국민의 권리에 대한 거 정해 놓고요. 또 의무에 대한 거 정해 놓고요. 그다음에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국가 체제를 이렇게 다 정해 놓는 게 헌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바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해 놓습니다. 국민은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30몇 조까지 그 권리를 써놔. 10조부터. 그만큼 국민의 권리를 많이 얘기를 해요. 의무는 네 가지인가 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어떤 권리에도 기득권이라는 권리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헌법학자들은 이거는 자연권이라고 그래요. 헌법에 규정은 안 돼 있지만 기득권은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건부 증가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이미 기존에 식당 영업을 하던 사람들 있죠. 식당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그 사람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잖아요. 그런 거를 다 기득권으로 봐요. 자연권.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라 해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밥그릇 뺏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개도 밥그릇 뺏으면 물죠. 개 밥그릇 뺏어 보셨나요? 주인도 묵니다. 주인도 물어요. 그래서 한방 뻥 찬 적도 있어요. 주인도 물라고 이렇게 나는 밥을 더 주려고 이렇게 뺐는데 밥을 더 주려고 빼는데 그걸 이제 자기 밥그릇 빼는 줄 알고 물어요. 어쨌든 그런 기득권이 그런 측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게 이제 기득권을 인정해서 적극적인 개발 유도하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까지 다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5번은 자 이게 키워드가 영구적이에요. 키워드가 영구적 요 단어가 나오고요. 투자 가치를 묻는 경우에는 공식이 요구 수익률 분의 장래 예상 수익하는 거 있죠.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이게 힌트가 너무 분명하거든요. 요구 수익률 분의 장래 예상 수익 또는 장래 기대 수익 하는데 요게 1년치죠.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를 계산해서 남은 기간 동안 영구히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매년 매년. 그러니까 영구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은 이 질문은 이론적으로 잘못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영구히라는 말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식만 알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뭐 자주는 나오지는 않지만 공식 정도는 기억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1200만 원이죠. 여기는 10% 0.1이죠. 그래서 1억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비율분석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거 오늘 이제 비율분석법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정리를 하자면 비율분석법에 이제 비대부채하죠. 대부채. 대부채. 대는 대부 비율이고요. 부는 부채 감당률이고요. 채는 채무 불이행률이죠. 대부 비율은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대부 비율이 사용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대출받을 때. 대출받을 때 집값에 몇 프로 대출받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부동산 가치 분해.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 이렇게 얘기하죠. 이럴 때 쓰는 거요. 자, 근데 이 대부 비율이 대부 비율과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용어가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저당 비율, 융자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차입 비율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마시고요. 습관적으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지도 않고 바로 튕겨나가는 거고요. 생각을 해도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데, 그런 융자, 저당, 차입, 담보인정, 대출 이런 표현들은 다 이 차입과 관련된 이 돈을 빌린 뉘앙스를 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대부 비율인데 딱 하나 차이가 있다는 게 뭐라고요? 그거는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라 그랬죠. 지분분의 저당이에요.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대부 비율이 60%다 그러면은 남의 게 60%다. 내 것은 40%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어디서 많이 써먹는 거예요? 요거는 지렛대 효과에서 써먹는 거예요. 써먹는 위치가 다르다고요. 그러면은 훨씬 기억하기가 쉬워요. 요 부채 비율은 지렛대 효과에서, 자 우리 지렛대 효과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돈을 이용해서 내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지렛대 효과죠. 그 이자율이 예를 들어 8%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얻는 총 자본 수익률은, 총 투자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은 10%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싼 이자예요? 2%포인트라 그랬죠. 2%포인트 싼 이자를, 자 내 돈은 1억이고요 남의 돈은 2억이라면 총 3억 중에, 총 3억 중에 내 돈 1억 남의 돈 2억 하면은 부채 비율이 2배거든요. 200%. 그러면 2배만큼 뻥튀기 한다 그랬어요. 2%포인트를 2배만큼 하면 얼마요? 4%포인트가 되죠. 여기서 4%포인트, 요 길이에 2배만큼 온단 말이에요. 요 길이에 2배. 그래서 여기가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14%.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지분 수익률이에요. 지분 수익률.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을 얼마나 뻥튀기 하느냐 할 때 써먹는 게 바로 부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이게 점점 더 많이 뻥튀기가 되겠죠. 그때 써먹는 게 바로 부채 비율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은 기억하기가 훨씬 쉽단 말이에요. 이거 써먹는 것과 이거 써먹는 것이 다른데, 얘는 단어가 부채 비율 외에는 똑같은 단어가 없어요. 뜻이 같은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클수록 좋고요. 그는 누가 감당한다고요? 순영업소득이 감당해요. 순영업소득이 무엇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는 거죠. 이 값은 기준이 1이에요. 기준이 1보다 커야 되죠. 1보다 작으면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은 누가 뭐를 감당하는 거예요? 유효죠. 유효. 그러니까 이 모두가 이제 가유순전후에 나오는 겁니다. 가유순전후에서 순영업소득은 부채서비스액만 감당하는 거고요. 유효총소득은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 얘까지 다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얘가 요거 감당하는 거 보는 게 부채 감당률이고, 유효 총소득이 경비와 부채 서비스 감당하는 게 채무 불이행률인데, 얘는 클수록 좋고 얘는 작을수록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득의 위치가 분모 분자에서 얘가 소득의 분자에 있기 때문에 얘는 소득이 분모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모 분자를 처음부터 생각하지 말고 어느 녀석하고 짝짓기가 되는지를 먼저 생각한 후에 분모 분자는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숫자가 클수록 좋으냐 작을수록 좋으냐를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소득의 위치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대부채하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것이 영업경비 비율이죠. 영업경비 비율.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겠죠. 영업경비에 있는 위치는 요 위치잖아요.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러니까 유효총소득에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냥 총소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유효총소득을 많이 쓰는데 유효총소득이 아니라 그냥 총소득을 쓸 수도 있기는 해요. 우리 시험에는 대부분 유효로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는 대부분 영업경비 비율이 40%다 이 소리가 뭐예요? 영업경비 비율이 40%다 이 소리는 유효총소득의 40%가 경비다 이렇게.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60%가 순영업소득이 된다. 이렇게 계산 문제 풀 때 40%를 뺄 자리에다가 60%를 곱해서 계산할 때 그때 주로 영업경비 비율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율 분석법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이제 1번 질문을 보시면은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의미하므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에 가능하죠. 그 표현 가능하고요.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는 없다.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 이 깡통주택이 바로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대부 비율이 100%라는 것은 부채 비율이 200%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 비율이 100%라는 얘기는 남의 게 100%라는 얘기죠. 내 거는 한 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로 오면은 0분의 100 이렇게 되겠죠. 분모 0인 것은 수학에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 그래서 200% 이거 틀렸고요. 다음에 채무불이행률이 1보다 크대요. 채무불이행률이 1보다 크대요. 그러면 채무불이행 가능성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이 된다 안 된다?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효총소득으로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에 부채감당률이 1보다 적대요. 부채감당률은 클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1보다 적다고 돼 있죠.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감당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다음에 5번에 동일한 투자 아니라면 비율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가 않죠. 이게 비율 분석법이에요. 이것에 의한 거나 이것에 의한 것이 서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7번의 경우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상환적인 표죠. 여기에서는 정답이 5번인가요? 5번에 부채 서비스액 중 매년에 원금 상환분은 만기에 가까울수록 그 비중이 줄어든다. 이 원리금 균등 상환 이것도 이제 오늘 할 거죠.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이런 식으로 원금 상환분이 점점 증가하죠. 올라가면은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죠. 근데 줄어든다라고 해서 틀린 거고요. 다음에 8번에 매장형 부동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비율 임대차를 많이 사용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었을 경우에 임대료는 비율 임대차를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임대료 얼마가 있고요. 200이 있고요. 추가 임대료는 매상고가 얼마를 초과할 때 초과액의 몇 프로 이렇게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액의 6%예요. 그러면 2,500만 원이 총 매상이라면 얼마를 초과했고요. 500만 원을 초과했고요. 그 500만 원의 6% 이렇게 해서 30만 원 해서 2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9번은 공업 입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부적당한 것은 1번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시장 지향 입지를 한다. 보편 원료의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물이라 그랬죠. 이건 이제 시장 지향 입지 맞죠. 그다음에 소비자와 많은 접촉을 필요로 하는 산업은 시장 지향 입지가 유리하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원료 지수라는 숫자는 원료 중량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보다 크다는 것은 그만큼 원료 중량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고요. 이럴 때는 원료 지향 입지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원료가 부패하기 쉬운 산업은 원료 지향 입지가 필요하다. 이것도 맞죠. 원료가 부패하기 전에 가공을 해야 되니까요. 다음에 5번에 시멘트 산업 등 중량 감소 산업은 시장 지향 입지를 한다. 이게 틀렸죠. 이건 이제 원료 지향 입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보통 지역 분석 자리와 개별 분석 자리를 바꿔놓고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것만 잘 구별해서 찾으면은 보통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4번이 지금 바뀌어 있죠. 지역 분석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하여 기능적 감가 파악. 균형의 원칙을 적용하여 기능적 감가 파악은 개별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적합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제적 감가 파악. 이것은 이거는 지역 분석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오늘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어요? 네, 뜻밖이네요. 한결이 몇 개 맞췄는데? 많이 틀렸다고? 어디를 그렇게 많이 틀렸어요? 앞부분을 뒷부분을? 앞뒤 다? 이상하네. 다른 데서는 다 쉽다 그러던데? 왜 그러지? 뭐가 어려웠습니까?
아, 다 안 푸셔 안 푸셨나요? 아, 앞에만 치셨어요? 아, 아, 그렇습니다. 자, 이제 9번부터 보겠습니다. 206쪽의 9번.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에서 지금 이 비율분석법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어림셈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림셈법은 지금 이게 다 투자분석기법이잖아요. 투자를 분석한다라고 할 때는 이게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이거 따져보는 거죠. 그럼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따져볼 때는 당연히 투자 금액하고요.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하고 비교해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투자액에 비해서 수익이 크다면 투자를 하거나 또는 수익에 비해서 투자액이 적다면 수익에 비해서 투자액이 적다면 투자를 하겠죠. 예,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것은 투자액에 비해서 수익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이제 수익률 따지는 거예요. 예, 근데 반대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수익에 비해서 투자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따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떤 것이 됐든 하나는 투자액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수익 또는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수익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수익 또는 소득으로 사용하는 게 여기는 총소득이죠. 소득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는 순영업소득이죠. 여기는 세전현금수지고요. 여기는 세후현금수지. 요 네 가지 수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투자분석이라고 하는 게 항상 예,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따지는데 여기는 투자액이 등장해야 되고요. 하나는 소득이나 수익이 등장해야 되는데 투자액에는 무슨 투자액 무슨 투자액이 있고요. 총투자액과 지분투자액이 있어요. 수익에는 뭐가 있고요. 지금 여기 한 총순 전후 이렇게 네 가지 수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짝짓기 하는데 이게 네 가지 다 이쪽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죠. 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은 항상 총투자액하고만 짝짓기 하게 되고요. 지분투자액은 세전현금수지나 세후현금수지하고만 짝짓기를 해요. 그러니까 짝짓기를 하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모두 네 가지씩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총소득을 이용한 승수는 총소득 승수가 되겠죠. 총소득 승수. 순영업소득을 이용한 승수는 순소득 승수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세전현금수지를 이용한 것은 세전현금수지 승수. 세후현금수지를 이용한 것은 세후현금수지 승수. 이렇게. 자,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 역수죠, 역수. 얘는 승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수는 이 투자된 자본이 몇 년 만에 회수되느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오는 게 지금 등장해야 되는 재료가 뭐예요? 재료. 재료를 일단 생각해야 돼요. 총소득 승수에 나와야 되는 재료는 일단 소득으로는 총소득이 나와야 되고요. 투자액으로는 총투자액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반대 이쪽에 역수가 총 자산 회전율. 이게 용어가 조금 이제 기억하기가 회전율이라 그래요. 회전율. 근데 율자가 붙죠. 여기서 이제 다 총자 붙었는데 이것도 재료는 뭐예요? 이것도 재료는 총소득과 총투자액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총투자액이 10억이다. 총소득이 1억이다. 그럼 두 개의 숫자가 나왔으면은 1억분의 10억 하든가 또는 10억분의 1억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승수라는 숫자가 1보다 큰 숫자, 수익률이라는 숫자가 1보다 작은 숫자죠, 보통.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딱 정해진 것밖에 없어요. 그냥 1억분의 10억 하면 이게 더 큰 숫자면 승수가 되는 거고 10억분의 1억 하면은 총자산 회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먼저 뽑아내고 분모 분자는 나중에 생각하라고요. 그렇게도 충분하니까. 그러면은 안 어려워요. 분모 분자를 처음서부터 몇 분에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재료부터 뽑아내서 분모 분자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저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접근하기가 쉽고요.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용어들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오히려
용어들이 어려워요. 여기가 이제 종합환원율이죠. 종합환원율 나오면은, 자, 이 종합이죠, 종합. 종합, 총, 이런 건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총 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소득은 순소득이에요. 총소득은 총자에 다 들어가야 돼요. 이 총 안에 총소득이 다 들어간다고요. 예, 근데, 예, 종합에는 순영업소득이 들어간다. 총순 두 번째 두 항목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사진 찍어 놓듯이 이거를 예, 찍어 놓듯이 이렇게 예, 연상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이 화면을. 지금 사진 찍으세요, 지금. 찍어서 화면에 제일 위에 있는 거 총이잖아요. 그 다음이 순 또는 종합환원율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 총 투자액하고 순영업소득 짝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짝을 지어서 순영업소득을 한 번은 위로 보내고 순영업소득을 한 번은 아래로 보내 이렇게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이 순영업소득이 분자로 가서 적은 수가 되는 거죠. 총 투자액이 분모로 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다음에 여기는 지분 배당률이요. 지분 배당률은 나와야 되는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소득은 세전현금 수지요. 예, 지분 투자액이 나왔는데 얘 위에 것들이 나올 수는 없어요. 지분 투자액이 나왔다면 세전 아니면 세후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지분 배당률은 또 1보다 작은 숫자 만들면 되고요. 다만 요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지분 환원율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예, 또는 뭐 경우에 따라 세전 수익률이라고도 해요. 근데 요놈은 맨 밑에는 세후 수익률. 요거는 쉽죠. 그러니까 맨 아래와 맨 위는 다 통일돼 있어요. 맨 아래와 맨 위는. 맨 아래는 세후 세후다. 세후 승수 세후 승률 되고 맨 위는 총 승수 총율 뭐 이렇게 총자가 다 붙어 있고 후자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만 따로 좀 더 주의해서 기억하시라고요. 이 역수 관계하고. 됐나요? 자, 그리고 얘가 순소득 승수를 특히 다른 표현으로 자본 회수 기간이라 그래요. 얘네들은 모두 자본 회수 기간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특히 요놈을 자본 회수 기간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와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요놈들은 예를 들어서 세전 승수가 10이다. 이게 뭔 뜻일까요? 숫자의 의미가 세전 승수가 10이다. 이 소리는 의미를 알면 돼요. 의미. 의미라는 게 예, 지분 투자액이 회수되는데 1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캐치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수학도 언어라고요. 수학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수학을 못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 전부 다 각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 승수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클수록 좋은 거예요. 승수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 수익률은 클수록 좋은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9번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 비해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간편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개괄적인 분석에 적용할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죠. 예,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복잡해요. 예,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자 들어보세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1년치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림셈법은 이게 어림셈은 요거를 1년치만 계산해요.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 그래서 남은 기간은 똑같다고 가정을 해버려요. 근데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5년을 운영하면은 이걸 5번 계산해야 되고요. 나중에 처분할 때 것도 예상을 해야 돼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다 해야 돼, 다. 그러니까 훨씬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어려워요. 일일이 또 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는 굉장히 간편해요. 그래서 개괄적인 분석에 적용하기가 좀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2번 보세요. 승수법은 모두 자본이 회수되는 기간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 한다. 맞죠? 다음에 수익률법은 승수법의 역수 형태를 갖고 있으며 수익률이 클수록 보다 유리한 투자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 맞죠? 방금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4번에 총투자액에 대한 세전현금수지 비율을 벌써 틀렸죠? 총투자액과 세전현금수지는 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총투자액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분투자액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값은 클수록 유리하고요. 수익률은.
다음에 어림셈법은 한 가지 방법에 의해 계산된 비율을 다른 방법에 의해 계산된 비율과 직접 비교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이나 마찬가지 이런 문제가 있죠. 다음에 10번의 경우에는 4번 지문만 좀 보겠습니다. 그 수년가가 동일한 투자안이 두 개 있다. 그러면 초기 현금 투자 비용이 많은 게 안 좋은 거죠. 초기에는 현금 나가는 돈이 적을수록 좋은 거고 들어오는 돈은 초기에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요거는 지금 11번의 회계적 이익률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회계적 이익률은 초기 후기 이렇게 그렇게 크게 안 따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7번의 해설을 보시면은 관련이 돼 있어요. 7번의 해설. 1억을 투자하는데 둘 다 1억을 투자하는데 A나 B나 A는 이때 5천만 원이 들어오고 12개월 후에 7천만 원이 들어와요. B는 7천만 원이 들어오고 5천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총 합계 1억 2천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회계적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는 화폐 시간 가치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면 모두 1억 2천 들어오니까 그냥 20%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근데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순순회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A와 B가 얘는 같다라고 봤지만 수년가법에서 A와 B 계산하면 누가 더 클 거라고요? 이쪽이 더 클 거라고요. 수익성 지수에서 누가 더 클 거라고요? 이쪽이 더 클 거고요. 내부 수익률이 이쪽이 더 클 거란 얘기요. 화폐 시간 가치를 따진다면은 이게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회계적 수익률법은 이런 걸 안 따지는 거죠. 돈 들어오는 그 초기에 얼마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걸 안 따지고 그냥 1년 단위로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1년 단위로 그냥 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11번의 회계적 이익률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투자 대안 중 가장 높은 평균 이익률을 지닌 투자 대안이 가장 우월한 대안이다. 이게 평균 이익률하고 있죠. 평균 이익률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1월 1일 현재 1억을 투자를 했어요. 이거를 높이로 나타내는 높이. 요 높이가 1억이에요. 1억. 1월 1일 현재 1억을 투자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계속 자금이 더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보통 처음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자금을 끌어와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외상이 쌓이죠. 외상. 외상이 쌓이게 되면은 나는 계속 돈이 부족하죠. 외상으로 깔리니까 내가 사가지고 와야 이게 판매를 할 건데 외상으로 깔리면 돈이 없으니까 더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더 끌어와서 12월 31일 마칠 때쯤엔 3억이 됐어. 중간중간에 더 끌어와서 여기 처음에 출발할 때는 1억으로 출발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4천만 원을 벌었다면 4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해에 4천만 원. 그러면 이게 1억이 번 걸까요? 3억이 번 걸까요? 아니면 4억이 번 걸까요? 2억이 번 걸까요? 얼마가 이만큼을 벌은 걸까요? 예? 얼마? 1억? 2억? 그렇게. 2억이 벌었다고 하는 거예요. 2억. 왜냐하면은 중간중간에 언제 얼마를 더 끌어다 썼는지를 일일이 따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일일이 따지면 그게 화폐 시간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일일이 따지지 못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1억에서부터 3억까지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3억을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1억을 투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평균해서요. 평균. 요만큼 이쪽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 처음서부터 끝까지 얼마 투자했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2억 투자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이익률을 하는 2억이 4천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됐나요? 그래서 표현을 평균 이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런 정도로만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거는 다음에 이번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당연히 이건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죠. 다음에 장부상의 이익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현금 흐름을 직접 고려하지 않는다. 현금 흐름을 직접 고려하지
않죠. 고려하는 거는 뭐요? 직접 고려한다는 거는 이게 6개월, 12개월 따지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직접 고려한다는 거는. 근데 회계적 영유율법은 이런 거를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다음에 4번에 서로 다른 두 개 투자 안에 회계적 이익률이 동일하다면 내부 수익률도 동일하다. 이게 틀렸죠, 지금. 저기 밑에 써놨잖아요. 회계적 이익률은 같아도 지금. 예, 내부 수익률은 누가 더 크다고요? B가 더 크다고요. 수익성 지수 B가 더 크고요. 순연가 B가 더 크다고요. 됐나요? 예,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면 그렇단 말입니다.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12번에서는 2번 지문을 좀 보겠습니다. 2번. 그 승수법 중 세전 현금 소지 승수와 세후 현금 소지 승수는 아까 했죠, 이거? 뭐를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지분 투자액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세후 현금 수지와 세후 지분 복귀액을 대상으로 한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림셈법이나 비율 분석법은 그렇지 않지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5년을 운영하면은 5년치를 다 계산한다 그랬죠. 그 5년치 모두의 세후 소득을 이용해 세후 소득. 그리고 나중에 처분할 때 세후 지분 복귀 모두.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4번은 아까 봤던 내용이고요. 직접 비교하기에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 5번이 틀렸나요? 어림셈법 중 승수법에서 승수는 클수록 유리한 투자안이 아니라 작을수록 유리한 투자안입니다. 다음에 13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14번을 보겠습니다. 비율분석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영업경비 비율은 영업경비를 부동산 가치로 나누어 계산한다. 영업경비가 어디 있어요? 영업경비 여기 있잖아요. 영업경비 비율은 얘가 여기에서 여기에 얘가 담당하는 차지하는 비율이죠. 부동산 가치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총소득이에요. 유효총소득 또는 총소득이라 해도 되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총자산 회전율은 순영업소득을 부동산 가치로 나눈 비율이다. 총자산 회전율은 순영업소득을 부동산 가치로 총자가 들어가 있죠. 총자가. 총자가 들어가 있으면 총소득, 총투자액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틀렸죠. 총소득을 부동산 가치 이렇게 해야 돼요. 부동산 가치가 총투자액입니다.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훨씬 큰 경우에 대부 비율이 매우 높다면 정해 지렛대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뭔 소리인지 모르면 일단 넘어간다. 그럴 것 같습니까? 느낌에. 그럴 것 같아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훨씬 크다는 게 뭐예요? 이게요. 실무적으로는 1.2에서 1.3 정도면은 마지노선으로서 대출 집행이 나오거든요. 대출 승인 떨어져요. 1.2에서 1.3. 그런 상황에서 부채 감당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한 3 정도면 엄청 높은 거예요. 3. 엄청 높은 거예요. 이거는. 이게 부채 감당률이 3이라는 얘기는 순영업소득이 3,000이라면 부채 서비스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게 1,000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가유 순전후 할 때 순에서 전 내려올 때 이게 3,000이고 여기 1,000이라는 얘기는 이게 2,000이라는 얘기죠. 예, 세전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세전이 2,000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빼서 내려오니까. 자, 이걸 이제 나누기 하면 부채 감당률이고 빼서 하면은 세전이 되고요. 근데 이걸 총 4억이 벌었다고 생각하세요. 총 4억. 근데 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훨씬 큰 경우에 대부 비율이 매우 높다 그랬죠. 총 4억이 대부 비율이면 이제 남의 거 비율이잖아요. 네네. 대부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제 1억이 지분이고요. 3억이 타인 자본, 이제 이자율 주는 타인 자본이에요. 자, 이러면은 대부 비율이 75%죠. 남의 게 75%예요. 그럼 상당히 높은 거죠. 자, 그런데 요 3천은 4억이 번 거예요? 1억이 번 거예요? 3억이 번 거예요? 그럼 4억이 벌었단 말이에요. 4억이 벌었는데 그 4억이 벌은 것을 쪼개서 나누는 거예요. 이건 누구 몫으로? 3억 된 은행 몫으로. 이거는 1억 된 내 몫으로. 3억 됐는데 1000밖에 안 줬죠. 3억 됐는데 1000밖에 안 줬죠. 거기에 원리금 그것도 원금이자 합쳐서 나한테 떨어진 게 엄청나다는 얘기죠. 예, 이거는 지렛대 효과가 엄청 크게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4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적다. 이거 아까 했는 거나 다름없죠.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 아까 했어요. 비율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가 아니라 비율의 종류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5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넘어가시면 210쪽, 211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떤 건지 아실까요? 가장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주 나오는 게 19번입니다. 19번. 19번. 엄청 자주 나와요. 지금 이게 너무 쉬워서 제가 몇 문제 안 다루었는데 최근 10년간 이 19번 같은 형태 문제가 한 5문제 나왔어요. 굉장히 반가운 얘기죠. 예, 우리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낮은 게 오히려 중요도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건 뭐 제가 건드릴 필요도 없을 만큼 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는 순순해하고 현가 회수 기간 연평균 순현가 이거 외에는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게 없어요. 예, 그렇게 보면 되고요. 예, 제가 풀어드린 건 17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어림셈법은 장래 예상되는 1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의 결과를 보유기간 또한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분석한다. 맞죠? 1년치를 예상해서 남은 기간 동안 똑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2번 승수법은 소득에 대한 투자액의 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값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아까 했고요. 3번도 아까 했고요. 클수록 유리하다. 다음에 4번은 부채 감당률의 크기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세전 현금 수지가 0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1보다 크다는 것은 감당된다는 얘기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는 감당돼요. 감당된다는 얘기는 세전 현금 수지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예, 빼고 남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당이 된다 이소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도 아까 했고요.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 잔금 100%를 넘을 수 있다. 예, 정답 4번이고요. 예,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 예, 212쪽에 가시면은요. 22번은 삭제하십시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22번은 보지 마시고 삭제. 예, 너무 어려워요. 예, 제가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것도 만들어서 예, 다른 거는 이제 어려워도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20번은 예, 역수관계. 예,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예, 감채인계수의 역수가 뭐죠? 연금 내과계수. 지분배당률과 세전현금수지승수는 역수관계 맞죠? 예, 둘 다 지분 투자액 나와야 되고 여기 예, 세전 현금 수지가 나와야 돼요. 예, 그다음에 3번은 종합환원율의 역수는 순소득 승수죠. 요 두 가지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좀 더 주의해서 봐주세요. 그다음에 세후 수익률은 세후는 세후 다 붙어 있다 그랬죠. 세후 수익률, 세후 승수, 총은 총끼리, 세후는 세후끼리는 그대로 역수관계 있습니다. 중간에 그 두 개만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다음에 5번은 뭐 아무 관계가 아니죠. 이거는 그죠? 여러분들 처음에 1, 2월 달부터 하신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거 언제 다 할까 싶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거의 하게 되죠. 자꾸 반복하게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니까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면은 돼요. 반복해서. 다음에 21번은 세후 지분 복귀액의 현가입니다. 이거는 뭐 매순전후죠. 세후 지분 복귀액이니까 매순전후 이제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순전후 매도액에서 경비 빼고 매도 경비죠. 빚 갚고 미상환 저당 잔금이죠. 그다음에 세금 자본 이득세를 빼면은 뭐가 나와요?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오죠. 근데 이게 언제 세후 지분 복귀액이에요? 1년 후잖아. 1년 후. 근데 요거를 뭘 계산하라고 했어요? 현가를 계산하라는 얘기는 요 계산한 세후 지분 복귀액을 나누기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 되는 거죠. 1 플러스 할인율 요구 수익률 이렇게 해서 할인하라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뭐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예, 넘어가셔서 23번부터는 쉬고 하겠습니다.